일본이 최근 미국이 내놓은 조치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일본 여행금지 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 코로나 감염 확산을 이유로 일본에 대해 기존 여행경보 3단계인 여행재고에서 4단계인 여행금지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여행금지 권고라고 했지만 미 국무부 사이트의 원문으로 Japan Do Not Travel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권고라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 여행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림픽 개최를 코앞에 둔 일본에 대해 여행 금지를 권고한 것은 일본의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백신 접종도 더디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하루 10만여 건에 달하던 검사 건수를 최근 7만여 건에서 5만여 건, 3만여 건으로 급격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이 0.6%대의 확진율을 기록할 때 이에 13배 수준인 7에서 8%대의 높은 확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올림픽에 앞서 신규 확진자 급증 현상을 감추기 위해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시되자 NHK 측은 5월 6일 이후 검사 건수를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검사하면 현재 나오는 확진자의 최소 10배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일본을 불신하며 이것이 여행금지를 내린 진짜 이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도쿄, 오사카, 교토 등 10개 광역지역이 폭발적 감염 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이달 30일까지 긴급사태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한 해 사망자보다 2021년 4월까지 사망자가 더 많고 현재 오사카 인구 대비 사망률은 인도보다도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일본 여행 금지 권고를 내린 것은 한국에게는 여전히 2단계인 강화된 주의를 주는 것과는 크게 대조되었습니다. 한국은 한때 크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4일째 신규 확진자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24일 기준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백신 접종률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한국이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하게 되면서 백신을 빨리 배정하거나 많이 배정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수급이 원활해지는 것과 동시에 한국은 전세계 백신 허브 국가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과거 한국의 방역을 비판하면서 거의 우상시되었던 대만이 최근 참혹한 결과를 전해왔습니다. 코로나 청정국이라 자부하며 방역 모범국이라 불렸던 대만에서 최근 코로나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 감염자가 제로였던 대만에서는 지난 9일까지만 해도 지역 감염자 수는 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서 비행기 조종사들과 호텔 투숙 인원들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열흘 만에 1일 2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더니 지난 주말을 지나 22일 700명까지 폭증하며 1일 6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수를 뛰어넘는 숫자였습니다. 지금 대만에서는 방역 실패라는 말이 연일 보도되며 현지에서는 믿었던 대만의 방역의 영광이 단숨에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지금 현재 대만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청정국이라 자부하던 대만은 현재 백신 접종률이 1%도 채 안되고 백신 물량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대만 정부에서는 거부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만 내에서는 코로나가 너무 빨리 확산되자 중국 백신이라도 맞자는 말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방심을 했다가 코로나에 뚫려버린 대만과 올림픽을 앞두고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놓인 일본은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반대가 심한데도 올림픽을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돈 때문입니다. 일본과 IC는 먼저 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IOC가 취소를 하게 되면 중계권으로 받은 약 3조 원을 모두 물어내야 하고 일본은 중계권 등 각종 수익에 대한 배상은 물론 일본 정부가 IOC와 맺은 계약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스가 총리는 자꾸 반대 청원이 들어오면 올림픽을 최우선으로 놓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IOC의 손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책임하게 IOC가 취소하기를 바라고만 있는 게 일본 총리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여행금지 권고를 발령한 것이 미국의 올림픽 불참으로까지 이어질까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NHK는 블룸버그 통신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본 국민이나 국제사회를 납득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라의 새로운 타격이라고 보도했다고 우려 섞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또한 교도통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확산할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 노로에 모든 여행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데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쿄스포츠는 일본 여행 금지 권고에 대해 미국 선수단의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왔다며 스포츠 대국인 미국 선수단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 동조하는 타국 선수단이 이를 따르는 사례도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움직임은 스가 총리가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코로나 사망자 수는 12,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최근 조사한 자료에서 일본인 80% 이상은 올림픽 행사 취소를 원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은 22일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연기나 취소를 원하는 올림픽을 누가 무슨 권리로 강행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렇게 도쿄올림픽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회를 강행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5일 NHK에 따르면 다나카 다이스케 도쿄대 준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다고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인파가 10% 늘어나면 올해 9월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024명으로 올림픽을 취소한 경우 예상되는 확진자의 약 3.3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막았던 사고에 대해서도 뻔뻔한 행보에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에버기븐호를 만든 일본 업체 쇼에이 기센 측은 사고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쁜 날씨에도 스웨즈 운하 관리청이 에버기븐호의 진입을 허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집트는 일본의 어이없는 주장에 반발하면서 최근 한국 대사를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스웨즈 운하 경제수역 개발에 대해서 한국과 손을 잡겠다며 투자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흔쾌히 승낙하고 이집트가 제안한 것보다 더 늘리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 로템은 이집트 스웨즈 운하 철도 사업을 위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스웨즈 운하 투자, 항구 운영, 철도 개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담사 등의 분야에서 이집트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해운업과 조선업은 호황을 맞으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이 폭증하며 국제선사 HMM은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HMM의 놀라운 실적에 주가가 폭등하자 테슬라와 덧붙여 흠슬라란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해운업은 스웨즈 운하까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는 사이 일본 배들은 앞으로 스웨즈 운하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